안녕하세요, 건강연아입니다. 자, 오늘은 탈모 샴푸 효과에 대한 진실과 그 성분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성분에 대해서 조금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겠죠. 이번에는 제가 이렇게 자료까지 준비했습니다. 저도 이번에 공부하면서 새롭게 배우게 된 사실도 있고요, 어렵다고 느끼게 된 부분들도 있었는데, 여러 가지 뭐 자료를 확인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왔으니까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자, 그러면 탈모가 왜 생길까요? 요거 한번 더 짚어봐야겠죠. 탈모의 원인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감기 같은 존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이 지성 두피일 경우에 말 그대로 피지가 많이 분배돼서 모공이 막혀있는 상태를 지루성 두피염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보통은 모공 하나에 머리카락이 3개에서 6개가 나는데, 이 모공이 막힘으로 인해서 이 모발 자체 성장이 타격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피도 피부처럼 숨을 쉬어야 되는데 숨을 못 쉬고 꽉 막혀있는 상태에서 모발에 대한 성장 사이클이 원활하게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지 못하게 됨으로 인해서 모발이 약해지는 것이죠. 요게 이제 문제성 두피에 들어가게 되면서 탈모가 생기는 원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후천적인 열에 대한 것인데요. 두피열이 많을 경우에 무슨 문제가 생기냐, 이 자체만으로도 체열 조절 기능에 이제 이상이 생기고 상체로 열이 올라가게 되면서 두피에 열이 몰리게 되고, 이 자체가 두피열 증상으로 이제 진화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도대체 왜 열이 올랐을 때 무슨 문제로 탈모가 생기는 건데? 그래서 이 한방 전문가분들의 말씀에 의하면은 이 두피열이 올라갔을 때 모발의 생장 주기에 대해서 방해를 하게 되니까 두피에 대한 건강이 저하가 되고 이로 인해 탈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조금 스케일링 제품을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과거에 비하면은 관리하기가 되게 좋아진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탈모 완화 기능성 샴푸는 정말로 효과가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개인차가 있지만 효과는 있습니다. 단, 조건이 필요해요. 식약처에서 인증한 탈모 완화 기능성 성분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확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대표적인 성분이 무엇이 있을까요? 니코틴산 아미드, 덱스판테놀, 그리고 비오틴,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리실릭 애시드, 이 네 가지 성분을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성분이 일정 퍼센트 이상 들어가게 됐을 때 탈모 기능 완화 기능성 샴푸라고 표기할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네 가지 성분 중에서 비오틴 성분 있죠? 이 성분 여러분들 조금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탈모 관련 이제 제품들을 좀 앞세워서 광고할 때 쓰는 성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비타민 계열 중에서 비타민 B7이 지방과 단백질의 합성을 도와주는 그런 성분이에요. 그렇다면은 방금 앞서 말씀드린 성분이 두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자, 첫째, 니코틴산 아미드란 성분은 항여드름, 그리고 미백, 그리고 주름 개선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판테놀 성분은 가려움, 그리고 피부에 대한 진정, 그리고 붉은기 개선에 도움을 준다고 하고요. 추가적으로 피부에 대한 장벽 강화까지 도와준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비오틴 성분은 모발과 두피에 대한 건강을 유지를 시켜주고, 네 번째로 살리실식 애시드, 이 성분 같은 경우에는 균이 외부로부터 침투했을 때 피부를 지켜줄 수 있고, 무엇보다 항염, 항균에 대한 작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피부에 대한 건강을 유지시켜줄 수 있는 그런 성분이거든요. 제가 눈여겨보는 두 가지의 중요한 성분이 있습니다. 판테놀과 살리실식 애시드인데요. 판테놀은 피부에 대한 진정을 준다고 했고, 살리실식 애시드는 항염증제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질의 탈락을 돕습니다. 그러면은 외부로부터 쌓여있던 노폐물과 그리고 이런 각질의 탈락을 도와줌으로 인해서 모발이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두피는 가장 잘 맞는 pH가 약산성이에요. 외부로부터 균이 침투했을 때 그 균을 또 이렇게 죽여주고 번식을 억제시켜줄 수 있는 게 또 약산성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도대체 어떠한 샴푸를 써야 될까요? 자,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제품이 무엇이냐, 바로 이 샴푸입니다.
네, 이제 간단하게 언박싱을 할 건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깔끔하고 하얀 느낌을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체적인 톤이 저는 마음에 들고요. 또한 이 디자인 자체가 요란하지 않고 모던해서 내용물에 집중한 인상을 줘서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우선 이 뒷면부터 저는 확인을 해볼게요. 뒤를 봤을 때 여기에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있어야만 비로소 탈모 증상 완화 샴푸라고 말할 수 있고 표기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제가 또 성분이 중요하다고 했죠. 이 성분에 나이아신마이드 살리실산 덱스판테놀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제품에는 좀 특이한 게 있는데 맥주 효모 성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맥주 효모 성분 안에는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비오틴, 그리고 단백질, 비타민 B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뒷면을 봤을 때 가장 앞쪽에는 정제수가 앞에 와 있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맥주 효모 추출물이 맨 앞에 와 있습니다. 그만큼 많이 들어갔다는 소리겠죠? 무려 맥주 효모 추출물 41만 5천 ppm 고함량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전성분 EWG 98% 안전 그린 등급 받은 제품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pH입니다. 이 제품은 pH가 5.45 약산성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허 원리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현대 바이오랜드에서 개발한 그 아미노 엑시드 컴플렉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원료가 피부 각질층에 구성 비율과 같게 아미노산을 공급하여서 피부 장벽을 기초부터 리페어 시켜준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피부 세포에 영양분을 공급해서 보습력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제품 사용해서 직접 샴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머리에 충분히 물을 묻힙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샴푸를 한번 짜볼게요. 자, 농도 보여드릴게요. 이런 느낌입니다. 향은 약간 되게 모던하면서 되게 고급스러운 향이에요. 이 상태에서 바로 머리에 샴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은 양으로도 거품이 되게 풍성하게 잘 일어나고 되게 부드러워요. 소프트한 느낌이 있고요. 네, 이제 충분히 마사지가 됐고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머리를 헹굴 건데 느낌 좋은데요? 되게 부드럽게 유연하게 잘 씻겨나가는 느낌이고요. 뻑뻑한 느낌은 안 들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와, 개운하다. 그리고 지금 제 머리 보시면 아시겠지만 파마가 되어 있잖아요. 손상도 되고 좀 약간 푸석푸석했는데 샴푸하고 나서도 되게 부드러운 느낌이라 저는 되게 만족하면서 썼던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여러 가지 정보와 샴푸에 대한 소개까지 맞춰봤습니다. 성분을 따져봤을 때나 샴푸를 쓰고 나서의 이런 느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봤을 때 여러분들께 충분히 추천해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광고를 받아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알려드렸고요. 인터넷에 정말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오해에 대한 부분과 진실도 많은 것 같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샴푸를 고를 때 현명한 소비자가 되어서 우리가 뒷면을 바라보고 성분을 따질 수 있는 똑똑한 소비자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정보성 있고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금강연화였습니다. 감사합니다.